오늘은 먹거리가 가장 유명한 광장시장, 그리고 종로상가 뒷골목, 그리고 익선동까지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한다. 되게 헷갈릴 거야 이거. 이렇게 하다 3가 5가 뭐 이러겠지. 두정거장 세정거장 5분 있는 거야. 저희가 종치는 데야 새해 새해마다 종가 몰라. 그렇지, 이렇게 해서. 9번. 9번.
너무 신기해. 아니, 평소에도 이 글자도 아버지가 많이 지워지워 하는 그런 줄 알았어. 이거 참, 가장 큰 거. 기다리는구나. 마찬가지야. 들어가. 들어가 있는? 네 사람. 이런 것들 참 신기해. 네, 육회 한 접시 시켰습니다. 아니, 양념이라가 너무 쓰고. 네, 이제 종로 5가에서 광장시장에서 다 먹고 종로 상가 뒷골목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아까 뭐 인천 갔다 왔어요? 어, 맛 더럽 게 없었어. 짜장면 우리 집 동네 짜장면 집이 새로 생겼는데 3,000원이야 특별 세일로. 그래서 거기서 한 네 번째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완전 불맛이야. 불 짜장면이. 근데 거기서 거기서 저것도 먹었거든? 오늘 아저씨한테 인사드리러 가라. 그렇지, 내가 일부 인사를 해야지. 아유. 여기 20대 왕 다 계시더라. 이성경 선 쫙 그랬습니다. 이게 종류 아니야, 종류. 근데 거기서 저걸 먹었거든? 그 탕수육? 15,000원? 자, 우리 거기 가서 대한 게는 저 맛이거든? 맞아. 근데 이거 완전히 아주 중요한 거야. 그냥 주방이 보여. 그 하는 게 너무 보여. 너무 웃기고. 우리 둘이 아주 배꼽을 잡고 쇼를 했다니까 둘이 오면서. 근데 뭐라고 하시오? 간다고 했잖아요. 돌아간다고 안 물어봤잖아요. 아,
종로 상가네. 이게 종로 상가래잖아요. 상가야. 우리 마누라가 한정살 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 갈매기살. 갈매기. 갈매기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인사해. 네. 종로 상가. 종로 상가 골목입니다. 대단하네, 대단해. 누나 사진 찍어줘. 사람 사는 맛이 나네. 네. 야, 이거 뭐. 여기 이런 데 처음 와본다 나는. 좋잖아. 이건 또 뭐야? 뭐야? 취향이 뭐야? 와우. 내가 하나 4만원 2만원 되게 지겠어. 말도 안 돼. 이쁘다니까. 진아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진아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은 몰라도 이런 스타일은 몰라도
여행을 찍고 있습니다. 진짜 싸다. 야, 너무 신기하다. 언제 입은 거야? 언제 이렇게 다녀? 금순 씨랑 금순 씨랑 다녔구만. 금순 씨. 금순 씨. 야. 그래서 진짜네, 진짜네. 이런 데 외국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아까 거기는 한식이고 여기 외국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외국 애들이 좋아하겠다. 나 이거 거기 먹어. 야, 이런 데가 있었네. 오 마이 갓. 나도 처음인데. 야. 도시에 어머 여기 남부의 길이 진짜 장난이다. 그치? 이거는 진짜 박원순이 무너뜨리면 안 돼. 저는 여기까지 좀 봐. 여기까지 부셔가지고 무슨 빌딩을 짓나 그러니. 여기 이쁘다. 여기 이뻐. 야, 누나 장난이 아닌데? 그러네, 여기 잘한다 얘. 익선동. 와. 우와, 좋아.